늦었다. 연아 언니 잠깐만. 리샤는 언제 이렇게 왔는지 알아? 몰라. 리샤는 두 살 때 이 집에 왔죠.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저 자기가 나타나 어이제 딸? 어? 진짜? 어? 그런데 여기에 북극곰이랑 레샤 친구, 레샤보다 더 언니들 있네. 맞아, 맞아. 여기에 마법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레샤가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알려줄게. 레샤는 처음에 마법나라에서 있었죠. 레샤는 마법나라에서 좀 북극에 살았지. 레샤는 북극여우니까. 어느 날 북극마법 토끼가 나한테 말했죠. 레샤야. 잘 잤다. 왜?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서 들었는데 엄마는 옛날에 인간 나라라는 걸 봤대. 인간? 그게 뭐야? 먹는 거야? 인간 나라는 얼굴 같은 거 있고 손가락이 다섯 개나 있고 그리고 손이 두 개나 있고 그리고 우리처럼 우리나라는 눈이 세 개인에도 있는데 거기는 꼭 눈이 두 개래.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도 있대. 뭐야 꼭 어떻게 이해줄까 기절. 나는 인간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어 레샤야. 그래 우리 한번 가볼까? 그래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런데 어디로 가? 인간 나라로 가려면 물을 건너야 되잖아. 그러게 문한테 데려달라고 할까? 지금은 다 잠을 자고 있을걸. 그럼 어떡하지? 그때 갑자기 피라냐가 나타났습니다. 와 나는 아빠 피라냐. 너네는 지금 잘 시간인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빠 피라냐 씨 저희를 인간 나라에 좀 데려다 주세요. 인간 나라? 인간 나라는 무섭다고 들었는데. 제발요. 네. 피라냐 씨 제발 저희를 인간 나라로 데려다 주세요. 사실은 인간 나라로 너희를 데려다 줄 순 있지만 레샤의 무게가 너무 크다는 거지. 누구야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거라. 엔지어요! 제발 저희 인간 나라로 데려다 주시라고요. 네, 제발요. 에휴, 될진 모르겠지만 알겠다. 그러면 인간 나라에 데려다 주지. 그때 갑자기 바다의 회오리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그 토끼 친구도 사라졌습니다. 이틀 뒤. 세오리는 가라앉고 레샤만 둥둥 떠다녔습니다. 레샤는 그렇게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어느새 인간 나라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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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랄라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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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여기에 어떤 인형이 누워있다. 오, 나는 행운의 사람이군. 사람 같진 않지만. 이 인형을 우리 가게에 데려다 주셨구나. 새로운 인형 아주 귀엽게 생겼구나. 호호호. 그런데 가게 일하기도 너무 귀찮아. 오늘은 너희가 좀 살펴다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염은 제가 인형 사세요. 인형. 허허허. 안녕하세요. 안녕 연아야. 네. 우리 달공손님 연아. 오늘은 또 어떤 인형을 사러 왔니? 저 이거요. 그건 새로 나온 신상품인데. 그러면 가격을 안 정했군. 5,000원만 내라. 네, 여기요. 빈손이잖아. 빨리 5,000원을 갖고 와. 네. 그래도 이건 너무 귀여워서 내가 가지고 싶은데. 500원이라고요? 5,000원! 아, 여기요. 찢어진 5,000원? 전설의 최고의 독립자가 썼다는 그 5,000원이잖아. 이건 내 거야. 그래, 그래, 이건 내 거라고. 자. 으아, 이야. 또 만나죠. 네. 그렇게 리샤는 여기까지 온 거야. 아. 그런데 거기서 처음 만난 아이가 이아야. 얘는 자연 탐험하는 걸 좋아하고 어느 날 빵가게로 놀러왔죠. 빵가게로 놀러오고 그 다음에 인형가게에서 나를 살펴보더니 나를 좋아해 주었죠. 그 아이의 사진들을 모으고 있었지. 그 아이의 언니 유나야. 솔직히 말하자면 그 애가 연아 언니보다 좋은 것 같아. 그러면 1번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우리 연아 언니 많이 많이 좋아해주세요. 이사도 좋아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안녕. 잠깐만요 여러분들. 내샤 코를 콕콕콕 해볼까요? 저도 함께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코코코코코코코코 코. 안녕. 야 여러분 진짜 안녕히 계세요.